여성이 태어나서 가장 아름다울 때가 결혼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부가 되는 날이죠. 왜냐하면 신부가 되는 날은요 단장을 남달리 합니다. 신부를 위한 웨딩드레스를 입고요 신부를 위한 신부 화장을 하게 되죠. 웨딩드레스는 결혼식 날만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엄마 저 대표 이렇게 학교도 입고 다니고 유치원도 입고 다니지만 어른이 웨딩드레스 이쁘다 싶어가지고 시장 갈 때도 있고 단풍놀이 갈 때도 있고 이러면요 그분이 여름이라면 더위를 먹은 것이고 겨울이라면 추위를 먹은 것이죠. 웨딩드레스는 신부가 되는 그날 아름답기 위해서 입는 것이 웨딩드레스입니다. 신부 화장은 어떻습니까? 신부 화장을 하면요 덮일 거 다 덮입니다. 기미도 덮이고 주근깨도 덮이고 거뭇딕딕한 피부도 목만 빼놓고 하얘야 되는 거죠. 사람을 변신시켜 봅니다. 완전히 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례한 많은 결혼식에서 신부가 아름답지 않은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결혼식 하기 전에요 꼭 불러서 성경공부를 시킵니다. 그런데 성경공부 시킬 때 그 자매가 아닌 거예요. 항상 그래서 결혼식 날 올라오는 신부를 보고 제가 항상 하는 멘트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내 앞에서 있습니다. 이 말이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게 변신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신부가 올라오면 얼마나 신부단장을 아름답고 잘했는지 신부가 바뀐 것이 아닌지 확인하고 결혼식을 주례해야 되는 그런 황당한 일이 두 번 중에 한 번은 꼭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부는 왜 그토록 변신에 가깝도록 신부단장을 합니까? 결혼식 날 많은 하객들이 오기 때문에 하객들에게 잘 보기 위해서 웨딩드레스와 신부화장을 합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웨딩드레스를 예쁘게 입고 신부화장을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오직 한 사람, 뜨겁게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신랑을 위해서일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그것이 그 웨딩드레스와 신부화장의 의미입니다. 성경에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의미가 많이 나와 있지만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개념으로 정리한 것은 요한계시록에 네 번 나오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이미지상으로 설명상으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라는 것을 많은 곳에서 우리는 알게 되죠. 특히 바울 서신을 보면 우리는 자세하게 알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교회를 자기의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보고 계신다 이 말이지요. 신부는요 신랑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고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 순간 신랑에게 신부는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랑은요 아름다운 신부를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신부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를 할 준비가 다 된 사람이 신랑이지요. 그런 맹세를 합니다. 이런 설명을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30절 사도 바울이 잘하고 있더라 이 말이지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보실 때 똑같이 이와 같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우리 부산서문교회 공동체가요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사람이죠. 그런데 겸손한 자세로 솔직히 말해서 우리 처지를 보면요 우리 꼴을 보면 우리가 무엇이건데 존귀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까? 걱정이 되죠. 그러나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신랑 되신 예수님은 교회를 향한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꿈입니까? 지금은 초라해도 지금은 게다리 장막같이 까무잡잡해도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될 그런 모습을 꿈꾸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완전한 아름다움을 갖추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리스도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비전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빠진다는 것이 아니고요
완전하고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신다 이 말은요, 교회의 지체인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꿈이다 이 말이죠. 내가 아름답게 되지 않는 이상 교회는 아름답게 되지 않습니다. 이 원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라 이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되기 위해서는요 한 사람 대여 없이 전부 다 단장해야 되는, 화장품을 익혀야 되는 그런 의무와 책무와 또 우리가 해야 될 바가 있다 이 말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루살렘으로 표현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세루살렘을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천국의 모습으로 묘사해서 내가 본 천국 이래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요 책이 많이 팔렸던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는데 천국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이 해석해주고 있죠. 읽진 않았지만 오늘 21장 9절 하반절에서 10절 말씀에 이 세루살렘을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정확하게 되어 있죠. 세루살렘은 천국이나 거룩한 도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그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세루살렘은요 교회입니다. 비록 교회가 이 땅에서 죄악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악한 것들과 싸운다고 상처투성이지요.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교회가 얼마나 부족하고 흠이 많고 지상해요. 문제없는 교회 없습니다. 흠이 없는 교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투하고 있는 교회거든요. 전투를 멀쩡하게 합니까? 어떨 때는 상처를 받고 어떨 때는 상처를 입고 어떨 때는 삼해주기도 하고 상처투성이지요. 이게 지상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요 이 지상교회의 반영체로서 하늘에 있는 천상에 있는 승리한 아름다운 교회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미래된 모습 그것을 보여주시고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신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얼마나 찬란한 영광을 누리게 될지 읽진 않았지만 21장 9절에서 22장 5절까지 풍성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열두 진주문, 햇볕이 필요 없는 곳, 이런 식으로요 교회의 찬란한 영광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의 처지가 어때도, 경제적인 처지가 어떠하든지 건강상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자녀가 어떠한 문제를 갖고 있든지 관계없이 완벽하게 단장될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함부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몸을 굴려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은 바로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를 꿈꾸고 계신 겁니다. 아름다운 신부, 나의 신부, 이런 아내를 꿈꾸고 있는 거죠. 교회를 향해서 이런 완전한 아름다움은 우리 모두를 완전한 자로 세우실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신부 수업을 잘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하세요, 단장법을 잘 알고 단장을 잘 해야 된다는 숙제가 주어져 있죠. 어떻게 하는 것이 단장을 잘하는 것입니까? 그에 대해서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 전서에서 그리스도의 신부 단장법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베드로 전서 3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책 380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3절에서 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의 석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이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마디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겉치장에 신경 쓰지 말고 속사람을 화장하라 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신부는요 속사람이 아름답게 화장되어야 할 사람임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에요 겉화장에 집착하지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 나와서 자기를 과시하려고 자아를 실현하려고 또 똑같은 일이라도 경쟁적으로 하지 말고 은사를 사모해도 경쟁적으로 해서
저 집사님 방언 받았으니까 나도 방언 받아야지, 저 집사님 봉사하니까 나도 봉사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지 말합니다. 그리고 사치스러운 치장을 멀리하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올 때는요 깨끗한 옷 입고 오면 되지 수백만 원짜리 옷 입고 올 필요가 없는 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올 때요 정신 나간 사람 2천만 원짜리 옷을 걸치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죠. 우리 교회는 2만 원짜리 옷을 입고 오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죠. 2천만 원짜리 옷 입고 오면요 악수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침 튀기가 싶어가지고. 교회는 일하고 봉사하고 섬기러 오는 거지 패션쇼 하러 오는 데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는요 권사님들이 패션쇼 하러 다닌 민크 코트 999만원짜리 그 당시에 뭐 실크 코트 민크 코트 무슨 코트 들어보지도 못한 옷을 입고 오는데 그거요 교회 와서 일 안 하겠다는 말이잖아요. 과시하겠다 경쟁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아를 실현하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봉사도요 나중에 중직자 투표할 때 표 안 나올 것이고 봉사하는 사람 이게 문제지요. 과시하거나 자아를 실현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과시하지 마십시오.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 치장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신랑 되신 그리스도는요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요 교회를 치장하자 앞다투어서 교회를 아방공처럼 짓는 교회들도 많은데요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이 그 모습이 아닙니다. 과시하는 자도 그것을 쳐다보며 부러워하는 자도 모두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 4절 말씀에 신부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속사람을 화장하라. 속사람을 화장하라. 속사람 화장이 뭡니까? 계속 나오지요. 온유함과 안정된 심령과 인격으로 마음을 치장하라 이 말입니다. 예수를 30년 믿고 40년 믿었는데 인격이 변화되지 않았다. 속사람이 하나도 단장되지 않았던 겁니다. 교회에 와서 새가족이 되고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잔식자 안수집사가 되고 적적적 되는 건 몰랐는데 그건요 그 사람이 치장되는 거고 속사람이 치장됐는지 치장되지 못했는지는요 신랑 대신 예수가 보고 확인하십니다. 특히나 속상한 일을 만났을 때 거칠게 대들거나 말하지 마시고 속상할 때도요 온유함과 부드러운 말을 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성숙의 정도는요 내가 편할 때 일이 잘 될 때 내 뜻대로 다 될 때 그때 온유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때는 온유하고 부드러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게 언제 나타납니까? 속상한데 할 말 많은데 화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말을 할 수 있었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은요 성숙한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지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고 신부 화장하고 예등들에서 다 입혀놨는데 화가 났다고 해서 입을 팍 열면요 뭐 그대로 막 시궁창보다 더한 말이 막 쏟아져 나오면 신랑 보면요 까무러치십니다. 예쁘게 화장하고 하얀 웨딩드레스 입혀놨는데 입을 여니까 개구리 같은 말이 막 쏟아진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화가 나고 속상할 때도 온유하고 부드러운 말을 쏟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에 새 가족이 등록해서 오늘처럼 예배를 잘 드리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환영하고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친절하게 대해주니까요 그 친절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 앉아서 예배 드리는 동안 아, 이 교회구나 정착하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새가족 의원들의 안내를 받아서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서 교제를 나누고 이제 이 교회의 식구가 되었으니까 사람이 사귀어야 되겠다 싶어서 식당에 딱 들어가는 순간 충격받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식당에서 상황이 벌어졌는데 난장판이 된 거라.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닙니다. 얼마나 난장판이 됐는지 냄비가 날아다니고 숟가락이 날아다니고 세상에서도 볼 수 없는 욕을 하고 막 죄송합니다 쌍욕을 막 하고 있으니까 이 세 가족이 충격을 받았죠. 충격을 받아갖고 이 세 가족이 앉아서 밥은 안 먹고 아하 이 교회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생각하고 다른 교회에 등록했는데 그분이 우리 세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 세 가족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 보고 내 들었죠. 그 사오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안 물어봤습니다. 그래 제가 그냥 그 교회 사와서 기가 막혀서 왔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부끄러워서 우리 교회는
안 사올 겁니다. 차마 거짓말은 못하고 식당에서는 안 사올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설교 전에 꼭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제발 하나님의 전 교회에 와서는요 다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식당에서든 화장실에서든 마당에서든 싸우고 큰소리 나는 사람 지금부터요 추방입니다. 대반 추방입니다. 싸울라거든 저 앞에와 대순진리 비슷한 그 건물 앞에서 딥다 싸우고 오십시오. 아니면 커피숍에 가서 싸우고 오시든지. 제가 목양실에 앉아있으면요 지나가는 사람 큰소리가 막 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와서 누가 이렇게 큰소리 치는가 싶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특히 요즘 같으면 창문을 다 열어놓는데요 큰소리 치면서 하면 혹시나 우리 교회 지수한테 누가 싸우나 벌떡 일어나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모습으로 밖으로 오는데 지나가는 사람 목소리가 하도 커서 지나가면요 안심이 됩니다. 이게 목사 마음입니다. 그런데 마당 한복판에 사가지고 네가 올리 내가 올리 머리깔 짓듣고 사와보십시오. 목사 질기 죽습니다. 왜 교회 와서 다투지 마라 하느냐 하면 그 새 가족도 새 가족이지만 세상이요 교회를 환하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교회는요 제가 목사님 오늘 몇 시에 출근하셨죠? 목사님 오늘 몇 시에 퇴근하셨죠? 점심 먹으러 몇 시에 가셨죠? 본거 1호차 타고 신만 가셨죠? 영산무지개 사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이 뭔 줄 압니까? SK뷰 사는 오늘 권사님이 목사님 어제 나가셨던데 멀리 가셨던 모양이죠? 죄송합니다. 환장한 것 같았습니다. 마당에서 목사의 모습을 건물 위에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의왕 속에 산다, 의왕 속에 산다 했는데 이게 달리 생각했습니다. 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기에 합당한 곳에 사는구나. 그러면요 반대로 싸우려고 씩씩거리고 돌아오는 사람 다 보고 있습니다. 큰 소리치며 돌아오는 사람 다 보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걷는 사람 보고 있고 교만하게 걷는 그 모습을 보는 사람 위에서 다 보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환하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전도죠. 그리고 우리는 속사람을 단장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항상 기억하면서요 그렇게 살 때 걸음이 신부처럼 걸어지고 말이 신부처럼 나오지고 모습이 표정이 신부처럼 변화된다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신부라 해놔놓고는 입술을 빨개지라고 화장이 이쁘게 해놔놓고 쏟아지는 말이 야, 도각이 쏟아지고 신랑이 보고 절도하십니다. 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신부의 단장법이 뭡니까? 그리스도께 절대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신부의 특징은요 신랑 대신 예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립스틱을 눈썹에 바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눈썹에 빨갛게 발라 내 이쁘제 그 이쁘겠습니까? 꿈에 나올 거 두렵죠. 순종 못하는 사람이 다가 화장법이 그렇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말씀만 생각해 봅시다.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세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주셨잖아요. 또 하나가 뭡니까? 마지막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전도하라 했잖아요. 적어도 이 두 가지 말씀에만 순종하면 내 속사람이 아름답게 단장되고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라 신부에게 부탁한 거 아닙니까? 신부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세 계명을 너에게 준다고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40년을 같은 지붕 아래서 신앙생활 했는데 돌아가고 말하기 싫고 이렇다면요 그 신부가 신부자격이 있습니까? 립스틱을 눈썹에 발라놓는 사람이지요. 전도하라 전도하라 했는데도 쫓아내는 데는 1등인데 전도는 40년에도 한 명 안 했다. 이 신부가요 문제 있는 신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신부 단장법은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좋아지지 않는데 교회가 좋아질 리 없지요. 저는 설교 시간에 따라하라 소리 잘 안 하는데 5분에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내가 좋아져야 교회가 좋아집니다. 믿습니까? 교회가 좋아진다는 것은요 교회를 새로 짓고 편의하게 엘리베이터 놓고 이게 아니고요 내가 좋아지는 게 교회가 좋아지는 거예요. 불신이 가득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이신 부인 교회와 성도는 온유하고 부드러운 말로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여 그들의 영혼을 얻고 이야기를 해도 공손하게 이야기하고 겸손하게 이야기하고 속사람을 단장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 그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23일에 호주 ABC 방송에서, 호주에는 ABC 방송이 국영방송인데요, 저는 그 방송을 조금 자주 봅니다. 그게 재밌는 사건이 방영이 됐는데요, 영국과 스위스의 과학자들이 언어와 후각의 관계를 밝혀냈다, 그렇게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같은 냄새라도 이름 붙이기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방구 냄새 가는 라벨을 읽은 사람하고 체다 치즈라는 라벨을 읽은 사람하고 같은 냄새를 탁 풍기면요, 방구 냄새라는 라벨을 읽은 사람은 방구 냄새, 이 냄새 지독하네, 이렇게 반응하고요, 체다 치즈, 이거 냄새 심합니다, 체다 치즈라고 라벨을 읽은 사람은 같은 냄새를 맡아도 향긋하네, 이렇게 반응한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요, 우리 가운데 머리를 감지 않는 사람 옆에서 피든바라 피든바라 이게 아니고요, 당신의 머리에서 장미꽃 향기가 나네요, 이렇게 말하거나 방구 냄새, 방구를 뻥 낀 사람이 부끄러울 거 아닙니까? 뻥 낀 방구를 보고 냄새가 구수하네, 이렇게 생각하거나 고약한 발냄새를 맡으면서 구수한 청국장 냄새 같다, 그렇게 평가를 내리면 그 악취가 견딜만하게 된다는 결론이죠. 이것을 공동체에 적용하면 우리는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어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시원하시겠어요? 청국장 냄새 참 좋습니다. 당신의 성품은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요. 사랑하지 못하면 목사님 모습이 왜 저래 저래, 왜 저래 작아, 뚱뚱하기는 왜 저래 뚱뚱해, 문제가 보이죠. 어제 살 많이 뺐는데도. 그런데 사랑하면요, 목사님이 최고야, 우리 장로님이 최고야, 집사님이 최고야, 집사님 오늘 정말로 머리 잘 뽑으셨네요, 집사님 머리를 보면 라면이 생각나요, 파마가 그 사람에게 안 어울리더라도 사랑하면 그렇게 보여진다 이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물이 사랑으로 덮여버리는 공동체라면 누구든지 오고 싶고 왔으면 오래 머물고 싶은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신분에 맞는 품격이고 그리스도 신부로서의 단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요, 이제 더 이상 싸움닭처럼 어깨에 힘주고 다니지 좀 말고, 싸움닭처럼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사람 보면요, 목양실에서 마당을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또 사오러 왔나? 그런데 참 인기 경미하고 말이 통하고 밥 먹고 싶고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 교회 문을 싹 돌아잖아요. 온화하고 편안한 느낌이 듭니다. 제발 싸움닭처럼 어깨에 힘 좀 주고 다니지 말고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사랑으로 서로 섬기시는 공동체 일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앞으로 66년간 세운 우리 귀한 믿음의 선진들의 그 땀방울 위에 우리는 앞으로 66년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삶을 통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